최선을 다해서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주말 저녁이다 보니까 길 많이 빌리지요. 오시는 분들 길 많이 빌려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움이 계신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50분 정도 이제 모실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금 도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도착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오신 분들 질문하실까봐 저희가 미리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고요. 잘들 지내셨지요? 네! 잘들 지내셨지요? 별일 없으셨지요? 네! 대코피 이런 거 전혀 없으셨죠? 네!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알아요. 왜냐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가득 보고 보니까 내 마음 행복해 보여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송원선 2층 집이 돼 2층 집이 날아갔어요? 아, 개집이 날아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행복할 때 행복이라는 녀석은 나한테 머물고 내가 불행할 때 불행이라는 녀석이 머뭅니다. 그래서 늘 불행과 행복은 교차하잖아요. 내 마음 행복해보세요. 행복이라는 녀석이 쏙 들어가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행복과 불행 차이입니다. 이렇게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취지는 올해 2020년도 코로나로 많이 시기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서로 조심조심 하면서 힘 좀 한번 드리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2020년도 저희가 늘 연말 되면은 송년회라는 걸 했습니다. 보통 350에서 4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송년회를 했는데 올해는 송년회를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송년회 대신 이런 가을의 추억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자 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한 해 그냥 바삐바삐 가다가 이상하게 가을들만 자꾸 뒤돌아봐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가을 되고 또 한 살 있으면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을에 예쁜 추억들 좀 만드시라고 이렇게 마련한 자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나 팬클러 우리 운영진들 정말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우리 고모님 잠깐만 될까요? 우리 총무님 어디 가셨어요? 총무님 어디 가셨어요? 고모님 그리고 갈매기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좀 보실게요. 저희는 운영진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단촐하게 딱 우리 총무님 한 분, 우리 뭐라 그랬든 좌측용 우비쿠 이렇게 해서 세 분입니다. 근데 많진 않지만 늘 애쓰시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총무님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가맹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 팬 관리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고모님은 또 사업을 하시면서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런 와중에도 제일 그래도 고생하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고모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출석부를 늘 그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공하는 우리 고모님이시거든요. 애 많이 키우시고요. 네. 우리 고모님께서 출석부를 올려주시는 덕분에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통이란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또 공유하시고 소통하시고 이래서 우리 영심한 팬클럽이 점점 나날이 팬들이 많이 너무 많이 늘어서 요즘엔 좀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 어디 가셨지? 총무님. 그래서 우리 카페 우리 부모님을 맡고 계신 우리 부모님 잠깐 인사 감사 인사 한번 하실게요. 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가 아니면 또 올 연말에 장님과 같이 승리 송년회를 개최할 텐데 코로나란 그 못된 그 사람 때문에 부득이한 오늘 송년회 겸 또 우리 천사일로 영심하님 그 사과 따기 그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부여 없이 즐겁게 잘 놀다가 또 내일 사과 체험도 아니 체험도 하시고 또 집에도 가져가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원분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대접해드리랴, 또 관리도 하랴, 서로 숙소한 것도 풀어주시랴. 우리 운영진이시로 우리 부산 가민님은 얼마나 있으시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고 항상 이렇게 와차해 주시고 고맙고 항상 이시원 분을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아보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부님이 제가 우리 투부님 앞으로 오실 거를 알고 피하셨어요 자리를. 아마 이 영상이 아마 우리 투부님이 나오면은 좀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가지고 아마 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총무님 아버님께서 사경을 좀 헤매고 계시거든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 못 올 자리였는데 꼭 이렇게 또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잠깐 밖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미주 분님 아시죠? 오늘 해주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연말에 이제 송년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천사이로 미소천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상 뭐 그 타이틀은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팬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안겨준 정말 대단한 명예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는 송년회 대신 또 어려운 분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운 분들 또 가족들 선정해서 긴장을 할 건지 아니면 연탄을 할 건지 요건 이제 운영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도 또 어려운 분들께 또 힘을 실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떻게 천사 1호답게 명심만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운영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운영진 분들이 부족하시다고 운영진 분들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분 좀 부탁드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도 저는 리더라기보다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뒤에 서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앞에서 열심히 이끌어주시면 역시만 부지런히 뒷바라지 않아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